돌리카다보. 이놈! 물건! 갑자! 나는 조선 임금의 명을 받고 영골대 장군을 만나러 왔다. 한 나라의 사신을 이리 대접하는 것이 그대들의 예법인가? 잠깐보다 질라. 너는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조선의 사신 이조판서 최명길이다. 어젯밤 어가행렬이 여기로 강을 건넜어. 예. 주인이 어른이로 길을 잡아 건네드렸었죠. 청경이 곧 들이닥친다는데 왜 어가를 따라가지 않으셨어? 아무리 오랑캐라지만 늙고 힘없는 뱃사공을 죽이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어른길을 잘 아는지라 청나라 군사들이 들어오면은 길을 안내해주고 이 곡식이라도 좀 얻어볼까 합니다. 그대는 조선의 백성이요. 어찌하여 어제는 임금을 건네주고 내일은 청의 군사를 건네주려는 것이요? 소인, 어제 어가를 건네주고 나서 좁쌀한 좀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남한산성으로 갈 것이요. 그곳에서 내 강을 건네 좀 보답을 하리다. 소인에게는 돌봐야 할 어린 손녀가 있습니다. 안가에 있던 아이 말이오? 예. 몇 해 전 물난리 때 부모를 잃고 남은 피붙이라고는 저 하나뿐입니다. 그 아이도 내가 거두어 주겠어. 같이 산성으로 갑시다. 산성까지는 여기서도 한참입니다. 서문으로 가십시오. 아, 길이 좀 가파라도 소문이 가깝습니다. 노인장과 아이를 내 반드시 돌보아 드리리다. 정녕 날 따르지 않겠소. 소인은 소인이 살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아, 엊그제 임금님까지 들어오셨다더니, 아, 진짜 오락교님들이 쳐들었나보네. 아, 근데 저 걸로 뭐 싸움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들 먹을 겉보리 한 삼 챙겨들고 오는 놈이 없구나. 근데 형님, 우리도 여기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 산성한 사람들
관절은 벌써 짐 싸갖고 나갔다고 그러던데. 여기서 나가면 또 어디로 갈 건데? 정면년에 호랑캐들 피해서 온 게 여기다. 아니 그건 알지만, 아 여기다가 또 그 전쟁터 이렇게 끌려갈까 봐. 이젠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사는 거다. 전 가고 싶으면 넌 얼른 짐 싸든가. 아니, 아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세요? 제가 형님을 두고 가긴 어디 갑니까? 의리 없이. 전하, 이판대감께서 행궁으로 들어왔다 하옵니다. 적들이 총령, 화친을 입에 담더냐? 적장 용골대가 신에게 거듭 말하기를, 조선이 정면에 맺은 형제의 약속을 어긴 이유를 따져묻고 새로운 맹약을 맺고자 할 뿐 전쟁을 할 뜻은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뒤따르는 후속 부대는 보지 못하였느냐? 용골대가 지휘하는 선봉대 외에는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이판은 참으로 순진하십니다. 오랑캐 말 어찌 그대로 믿는단 말이오? 신철명길, 적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아랠 뿐이옵니다. 그럼 저들이 내건 화친의 조건은 무엇이오? 대명제국과 군신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냐? 전하, 날에 없게 황송하오나. 다사, 무사히 난다보다 안비오. 차양 배터 와시 훌라 야만 작가다. 거부터 키스 마저는데 자자도 송클. 송클라 그 지금 많이 남비요. 아 나는 뭐 아니 뭐 두까부 빗반지끄라. 어린 거 두까부지 반지라라 치수 연비요. 수원이 자우연이 하이나 임마클. 장군 배터 딸 친구라는 닮아. 알린 서클이 호톤 비턴이 사본배. 차양 호톤이 수도인데 호톤 모토였지. 지수이 불러줘. 화이샤 와차치 알곤다 조합어복시 호톤이 의턴 죽은 복한배. 이놈! 세자를 보내라고. 세자 조화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일이 이렇게 급박하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세자는 나서지 마라. 하방은 경들의 뜻을 말해보라. 전하,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세자 저하의 중심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비록 세자께서 오랑캐에게 가신다고 해도 이렇듯 어진 성정을 가지셨으니 반드시 좋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 판의 뜻도 그러한가? 말해보라. 전하, 차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화친을 하지 않아. 전하, 그런 난국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배시옵소서. 세자저하를 오랑캐에게 바치라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신하이옵니까? 세자저하가 아니라 이들의 목을 잘라 적들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랑캐들이 다시는 이런 참남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 예판의 말이 맞습니다. 신하된 도리로서 세자 저하를 보내라는 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사옵니다. 불가하옵니다, 전하! 불가하옵니다, 전하! 불가하옵니다, 전하! 있으면서 없는 일이옵니다. 전하, 적들은 먼 길을 달려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들의 모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창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전하, 지금 세자조화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전하, 지금 세자조화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업수이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잘한다. 알았으니 오늘은 그만들 물러가라. 상사는 무슨 하고 있는 게요? 어서 어이를 불러 전하의 복체를 살피게 하시오. 지금 성 안에 있는 우리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호청 소속의 군사들과 인근 고을에서 성으로 들어온 지방 군사들, 성안 민촌에서 차출한 장정들을 합하여 1만 3천 정도입니다. 적의 수는 그 10배가 넘는다고 들었어. 이성은 천엄의 요새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능히 적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위와 굶주림에 우리 군사들이 먼저 무너질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죽고 싶은 게냐? 분명 허락 없이는 성차비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했다.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저지른 실수이니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이 자들이 군령을 어기고 몰래 모닥불을 지폈습니다. 아직 군역을 살아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처비로 끌려온 탓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제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엄동설안에 싸움을 시키시려면 최소한 얼어 죽지는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게... 그래도 이놈이! 성처비에서 함부로 불 피울 수는 없다. 한 명이 피우면 모두가 피우려 할 것이고 결국 적들에게 성벽을 따라 우리 군사의 배치를 알려주게 될 것이다. 성처비의 군사들에게 가만히를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라 하였느냐? 예조판서 김상원 대감이시다. 아래거라. 성 안에서 가만히를 걷어 군사들에게 나눠주시면 위로는 덮어 눈비를 막고 아래로는 깔아 바닥에 한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민촌에서 대장가를 하는 날쇠라 바옵니다. 세자를 보내지 않으면 저들이 어찌 나온다는 것이냐? 전하께서 직접 나오라 요구할 것입니다. 나가지 않겠다 하면 군사를 몰아 성벽을 허물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생각인가 그대의 생각인가? 용골대를 따라 역관으로 온 정명수란자가 전해준 말입니다. 그러나 세자를 보낼 수는 없다. 아비가 어찌 자식을 적들의 손에 넘길 수 있겠는가? 허락해 주신다면 신이 삼전도로가 다른 방도를 알아보겠나이다. 다시 말길을 열 수 있겠는가? 적의 칼에 죽기로 서니 어찌 머뭇거리겠나이까? 성 밖에는 온통 적들이 깔렸다고 들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이 길을 뚫어서라도 가겠사옵니다. 군사들을 먹일 식량은 얼마나 남아있느냐? 아껴서 먹이면 한 달치 정도인데 먹이는 양을 더 줄이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이옵니다. 허나 얼마나 더 아끼고 버티야 하는 것인지 신은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끼지는 말아라. 자, 그리하면 하루에 얼마를 먹여야 하는지. 내가 그런 것까지 너에게 일러주랴.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 성첩을 지키는 군병들이 밤새 눈보라에 얼었나이다. 손가락 마디가 얼어서 창을 쥐지 못하고 언 발을 구르고 있사옵니다. 전하, 군병에게 추위와 노숙은 흔한 일이옵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면
군사는 다시 원기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군병이 추위에 얼었으니 병파는 해뜨기만을 기다리는가? 추위가 우리 군병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적들 또한 추위에 얼었으니 사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적들도 얼었으니 우리 군병이 얼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아, 그런 것이 아니었고, 성 안으로 들어온 종친과 사대부들에게서 여벌의 옷가지를 거두시어 군병들의 몸을 감싸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전하, 종친과 사대부들의 의관을 거두는 것은 채통을 허무는 일이옵니다. 왕실과 사대부가 위험을 잃으면 이 좁고 외로운 성 안에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상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오면 성 안에 있는 가마니를 거두어 성첩위 군사들의 추위를 막으시옵소서. 가마니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민가와 관청에서 쓰지 않는 가마니를 모두 거두면 군사들이 덮어 눈비를 막고 바닥에 깔아 한기를 막는 데 요긴할 것이옵니다. 예판의 말이 좋은 묘안인 듯하구나. 그렇게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영장군께서는 채공을 사신으로 환대하셨는데 조선의 임금은 성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다 내다보지 조차 참으로 섭섭하고. 창금을 차고 온 손님이 두렵고 낯설어 그러는 것이니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오.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창금을 차고 온 연유가 미국의 탓임을 모르는데요. 어찌 우리와 맺은 형제의 맹세를 저버리고 명나라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오? 아시다시피 조선은 청의 아우이나 또한 명을 부모로 섬기는 나라요. 힘없는 아우의 사정을 너그러이 감싸주시는 것 또한 형의 관대함이 아니겠소? 채공을 그때 죽이지 않은 것도, 저 성벽을 당장 부수지 않는 것도 모두 황제폐하의 관대함 덕이야. 잊지 마시오, 채공. 조선의 임금이 용장군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처현이 오죠. 용장군도 알리버러버르크. 안단다 신이 지나서 호턴이 도르게 하더라마. 그 사이 얼굴이 상한 듯 보인다. 상하는 지내기가 어떤가? 걱정해 주시네 고맙습니다. 라훈도 많이 흘렀네. 성 밖으로 나갈 방도를 장군께 묻고자 다시 왔습니다. 부천이 그가를 알았구나. 장군도 본직이자 이제 비오법이. 나는 이미 말했다. 세자 저하를 보내라는 말씀만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시집 오빠나 따르겠으면 성글렀구나. 붙었지 아다라마 무턴비. 더러아지가 달리쿠니 시단도 탐색기더러. 그럼 어쩌자는 것인가? 저 작은 돌담을 사이에 두고 한번 겨뤄보자는 말인가? 부디 따를 수 있는 방도를 일러주십시오. 모르지 말아 붙어 집으로. 호롱과 안 발린 것 가니 위삼아 어로 호일라신 바니이스탈람 뭐뭐 할북한가? 수원이 어진이 우파라춘. 위대한 칸의 신기를 어지럽혀 이 궁벽진 곳까지 우리를 불러들인 것은 너희 임금의 잘못이다. 칸께서는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 그것은 임금이 아니라 신하의 죄입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야, 코로 신이 반진받지 않을 일부러 저의 목숨으로 화친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구하라카쿠 지자 구부지라. 자, 이제 기다려 하실라. 다른 길은 없다. 세적 없이 놓지 마라. 다시 올 것이면 서둘러야 한다. 우뚝한질라. 칸께서 오실 것이다. 전하! 명기를 적진해 보내 삶을 구걸하시니 삶이 어찌 구걸로서 얻어지겠나이까?
명기는 지금 세자 저하를 욕보이고 나아가 전하를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태평성자에도 역적은 있사오나 어찌 국왕과 세자를 적의 아가리에 밀어넣는 명기 같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성안의 백성들은 명기를 빗대어 적장 용골대의 아들 용골소라 부르고 있사옵나이다. 당장 이주판사 최명길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적진해버릴 수 없어서. 그러옵니다. 명기를 참수하시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명기의 부활을 위해서! 그만들 하라! 청군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찌 밖에 아니라 안에서 서로를 죽이라 하는가? 전하, 저들의 말대로 신의 목을 뺏어서 그리고 제 목을 세자주께서 들고 적장에게 가신다면 화친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 발은 더 이상 세자의 출성을 입에 담지 말라.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전하, 이번 명길이 일으킨 노랑기들과의 화친의 논의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분개하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옵니다. 당장 팔도의 근황병에게 산성의 위급함을 알리는 격서를 보내시옵고 또한 전하께서 직접 성첩이로 납시오. 군사들을 위로하시고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교지를 선포하소서. 전하, 용골대가 신에게 말하길 곧 칸이 올 것이라고 하였사옵니다. 총의 황제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이냐? 분명 그리 말하였사옵니다. 전하, 최명길은 이미 전과 내통한 자유입니다. 용골대가 전하를 겁박하게 지어낸 말이니 심려치 마시옵소서. 지금 명나라와 싸우고 있는 칸이 이 추운 겨울에 심양을 비우고 이곳까지 내려온다는 말은 믿기 어렵사옵나이다. 만에 하나 칸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싸워야 할 때가 아닙니다. 칸이 오고 있다면 근황병 부르는 일을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칸이 오기 전에 적들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후엔 더욱 어려워질 것이옵니다. 예판의 말이 옳다. 전하, 성첩에 올라 군사들을 호괴하고 군왕병을 부르는 격서를 보낼 것이다. 예판이 글을 지어 올리거라. 성승을 다해 어명을 받들게 싸웁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조정이 가난하여 너희들의 추위를 덮어주지 못하니 임금이 나의 부덕이다. 너희들이 이 외로운 산 중에서 얇은 옷에 떨고 거친 밥에 주리며 살이 얼어 터지고 발가락이 빠지는 추위에 알몸을 드러낸 채 성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온몸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프다. 이제 적들은 차마 옮기지 못할 말로 야만의 무도한 속내를 드러내니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어찌 사람의 말로 꾸짖을 수 있겠느냐. 저들 마음의 어둡기가 짐승 같아 말길이 막히고 화친의 길이 끊어졌으니 오직 싸움이 있을 뿐이다. 군신 상하가 한 몸으로 성을 지키고 창의를 몰아오는 근황병과 함께 떨쳐 일어서면 대의가 이미 우리와 함께 했으니 깊이 들어와 의지할 곳 없는 오랑캐를 국경 밖으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고립된 성은 위태롭기가 머리카락과 같고 군부의 위급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삼남의 군사들은 밤을 새워 달려오라. 너희 의로운 신민들은 달려오고 달려오라. 반드시 격서를 전하고 근황병과 함께 돌아오라. 목숨을 걸고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성첩위의 군사들은 들으라. 오랑캐와의 싸움에 나아가 공을 세우는 자에게 조정이 도성으로 돌아간 후에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 나라 종사의 운명이 그대들의 손에 달렸음을 부디 잊지 말라. 곧 적의 진지다. 방패수와 창병들은 주변을 경계하고 조총수들은 서둘러 장전하라! 단항을 장전하라! 한양을 장전하라! 한양이 오랑캐 머리 하나만 가지고 가면 은이 30명이라는데 싸울 때마다 양손 하나씩 이렇게 딱 두고 가면 부자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부자도 될 수 있다. 설레발 치지 말고 내 뒤꼭 붙어있어.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장가도 못 가면 돼. 죽을 생각은 진짜 눈꽃만 가. 아! 빌복이다! 네가 이것을 고쳐보겠다고? 이 조총은 정신 휘국 가늠자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재구실 못하는 병장기들이 많습니다. 아나 그 오랑캐 놈들이 막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데, 야 아니 아무리 쏴도 이게 당최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너희 군영부관에게 얘기해야 될 일을 어찌 나를 찾아왔느냐? 거듭 말씀을 올려봤지만 제가 지칭한 것들이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싸움 나가기 싫어서 잔꾀 부리는 거라고 오히려 매질까지 당했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너희들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였느냐? 성처 위에 가마니를 올려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주상전하께서 너희를 아껴 베푸신 일이다. 그럼 주상전하께 이 일도 참여해 주십시오. 또 이거야! 뭐 독하지라! 이놈 왔길라! 자, 찍었지! 아니, 숨겨! 투마더 호톤이 떠르디, 투암. 더서, 투마더 야버비시니. 아이치버, 눅치버로 알아공뷰. 커트커니 아침을 얄려라. 따라초 하버건으로 분자합니다라. 따라초와 얄루비라 지시탈라지마 차위안이 초와 써봤고. 운더 투타 줄러이니 초 하버 노릅니다라. 먼터훈. 빌어먹 하길라. 간 이스나무 줄러기야쳐 이놈! 근황병은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인가? 이곳으로 오는 길목들이 이미 적에게 막혀있는 것과 싸웁니다. 그럼 다들 이대로 주저앉아 성이 무너지길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조정이 오랑캐와 화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아 성 밖의 근황병들 또한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염려되옵니다. 화친의 길이 끊겼으니 시급히 달려와 조정을 구원하라는 격서를 보내지 않았느냐? 전령이 성을 나갔으니 곧 소식이 올 것이옵니다. 소식이 올 때까지 이 성이 버틸 수는 있는 것인가? 관량사는 숨김없이 말해보라.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인근의 수령들을 따라 성으로 들어온 부녀자와 노인들이 많사온데 이들에게 나눠줄 몫을 줄여 군병들을 먹이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판은 어찌 생각하는가? 이판 대감께서는 오늘 입궐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적 최명길의 목을 베라는 상소가 밤낮으로 끊이질 않으니 필시 용골대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상에 목을 베라는 상소도 있었다. 전하, 군량의 일도 걱정이오나 군사들의 병장기 또한 낡고 무뎌져 그 위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경파는 이 일을 알고 있는가? 영상이 말해보라. 영상은 모든 군사의 일을 관장하는 제철사가 아닌가? 전하, 성첩을 지키는 군사들 중에 대장장이가 있사옵니다. 그자를 시켜 병장기를 고치도록 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군사 중에 그런 자가 있느냐? 예, 전하. 그자와 그자를 도울 장정들을 성첩이 군역에서 잠시 면할 수 있도록 병부에 함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일에 성첩 위아래가 따로 있겠느냐?
즉시 조치토록 하라.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오랑캐들이 우리 병사들의 기세에 밀려 무기도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하옵니다. 참으로 장한 일이로다. 싸움을 지휘한 장수가 누구라고 하였느냐? 수호사 이시백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싸웠다고 하옵니다. 수호사의 용맹과 충심이 이토록 깊었구나. 전하, 이제 첫 승전보를 울렸으니 이 소식이 널리 퍼져 팔도의 근황병들이 남한산성으로 달려올 것이옵니다. 그래, 그래야지. 영상은 나를 대신하여 싸움에 나간 장수와 군병들을 크게 치하하도록 하라. 예, 전하. 하운데 전하, 수호사가 돌아오는 길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다 하옵니다. 어린아이라 하였느냐? 어린 계집아이온데 풍문 밖에 혼자 있었다 하옵니다. 풍문 밖은 적의 진지가 있는 곳이 아닌가? 안팎이 막혀서 장정들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린아이가 적진을 지나서 성 안으로 들었으니 이는 필시 상서로운 일일 것이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보여라. 전하, 천한 백성의 자식을 어찌 어전에 안치를 하시옵니까? 들여라. 승전의 날에 왔으니 길조가 아니겠느냐. 어찌하여 혼자 집을 나섰느냐? 하문하지 않으시냐? 답을 하거라. 할아버지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네 할아비가 청병들에게 끌려간 것이냐? 전하께서 송파나루에서 강을 끊으실 때 얼음길을 인도한 사공인데 그 다음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옵니다. 이 아이가 그 사공의 손녀였구나. 참으로 귀한 인연이다. 아니 그런가? 그렇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나루라 하옵니다. 나루토에서 태어나 나루인 것이냐? 어여쁜 이름이로구나. 명상은 성 안에 널리 알려 이 아이의 할아비를 찾아보라 이르라. 예, 전하. 예파는 그때까지 이 아이가 머물 곳을 알아보고 잘 조치토록 하라. 어찌 대답이 없는가?
예판이 평소에 아이들을 지극히 아낀다고 들었다. 예, 전하. 아무도 없느냐? 예. 부르셨습니까? 당분간 이곳에서 지낼 아이다. 우선 씻기고 난 후에 옷가지와 먹을 거리를 주거라. 예. 대감님, 정말 할아버지를 찾아주시는 겁니까? 어서 데리고 가거라. 예, 마님. 군용의 어인숙이요. 주상 전하께서 하사하신 것이 청나라 황제까지 벌벌 떨게 한다는 수호사를 퍼스렸더니 난리 중에 이런 행제도 한 거요. 이 판께서는 승전이 그리 반갑지 않으신가 보. 그럴 리가 있겠소. 다만 총과 칼이 말의 길마저 잘라버릴까 그것이 두려울 뿐이요. 내 칼은 적의 목을 자를 뿐이요. 적의 목 며칠 잘라 거리에 내건다고 정녕 이 성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축하신들이 이 판의 목을 잘라 성을 지키려 한다는 소문이 성초비에까지 돌고 있어. 그 소문은 나도 들었어. 내 목이 성을 지킬 만한 값이 나가겠어? 그럴 때는 수호사께서 직접 전라 이 성을 지켜주시오. 아마도 그 정도 값은 안 될 것이오. 성문을 열 수도 성을 지킬 수도 없으니 이놈의 목은 참으로 하잘 것 없는 목인가 보. 하잘 것 없는 그런 목이라도 잘 지니고 계시오. 그래야 가끔 이리 함께 술잔이라도 기울이지 않겠소. 수호사는 어느 쪽이요? 난 아무 쪽도 아니오. 다만 다가오는 적을 잡는 무관일 뿐이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수호사를 따라 무과 영시할 걸 그랬어. 뭐가 지네 걸고 싸우고 온 사람들한테? 어? 고작 이걸 먹으라고 예비병을 놓더라. 소리 말고 좀 먹어. 지금 상한 사람들 중에 절반은 산림에 거미줄 치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것들도 불쌍하고 불쌍할 땐 대뿐. 사람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죄지는 판인데. 저라 말들이 굶어 죽고 있사옵니다. 그럼 말먹이 풀을 구하면 될 것 아니냐? 성 안에 있는 것은 이미 동이 났고 성 밖은 적들이 매복해 있는지라. 전하, 민촌의 초가 지붕을 벗기고
성첩에 올린 가마늘 고도와 말먹일 죽을 수게 유라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말은 많이 먹는 짐승인지라 가마늘을 썰어먹여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옵니다. 군병들의 추위가 더 절박한 일이오니. 전하, 예판의 말은 그 헤아림이 모자랍니다. 군병은 사람이니 그 의지로 추위를 견딜 수 있지만 말은 짐승이라 견디지 못합니다. 예판은 마음이 없이 적과 싸우자는 것이오. 군병들 중 동상에 걸리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하옵니다. 지금 가마니를 거두시면 그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옵니다. 말이 없이는 싸울 수 있으나 어찌 군병이 없이 적과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이 판은 어찌 생각하는가? 나누어 죽인 쉬우나 도로 빼앗기는 쉽지 않사옵니다. 말은 짐승인지라 그 마음을 다치지 않으나 군병은 사람인지라 가진 것을 빼앗기면 그 마음을 다칠까 염려되옵니다. 전하! 신 또한 어찌 신의 옷이라고 벗어 군병들의 몸을 감싸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 말은 군사의 핵심이니 말이 없으면 어찌 군왕의 위엄을 세울 수 있으며 성을 나가 적을 치는 싸움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알았다. 그리하라. 쓸만한 것들은 모두 뜯어내라! 땔감으로 쓸 것이다! 나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이 엄동설에 저희 가족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다. 전쟁이 끝나면 임금께서 모두 대갚아줄 터이니 그때까지 이웃에 함께 머물도록 하라. 서둘러라!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한다!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구나. 그 생나리도 그걸 어디서 잘랐냐? 나 오금이 내려서 엉두도 안 나던데. 아니 근데 또 오락에 머리 하나가 응급 얼마나 걸렸지? 아유, 그딴 것은 필요 없고 그냥 상당가 부러지게 한상 채워나라고 해야지. 역사를 가지고 나간 자요. 우리가 보낸 전령이 맞습니다. 네 이놈, 저 머리를 잘라온 곳이 어디냐? 그자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사옵니다. 다시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전하, 성을 둘러싼 적들의 세가 점점 커지고 포위는 갈수록 촘촘해지니 격서가 나갈 길을 찾지 못할까 염려되옵니다. 이 판의 말처럼 적이 많다 해도 온 땅이 다 막히진 않았을 것이옵니다. 몸이 날랜 정에 무관도 못한 일이다. 적진을 뚫고 격서를 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전하, 이 성안에 전하의 신하 백성이 얼마인데 설마 그 일을 할 자가 없겠사옵니까? 그럼 명성이 하겠는가? 전하, 이번엔 천만 다행히도 격서를 빼앗기지 않았으나 다시 이 같은 일이 생겨 격서가 적들의 손에 들어가면 오히려 적들이 이를 역으로 이용하려 들 것이옵니다. 이제 오시옵니까? 날 기다린 게냐? 예. 할아버지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잘 자다. 그만 들어가거라. 저희들을 가만히 빼앗아 말을 매기시고 또 그 말을 죽여 이렇게 저희를 매기시니 그 은혜가 하늘과 같사옵니다. 아니 이왕에 살이 조금 더 붙었을 때 잡아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놈들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아니 어차피 간이 오면 다 죽을 텐데 며칠 먼저 죽는 게 뭐 그리 됐습니까? 저놈의 입을 찢어라. 예. 멈춰라. 영상대감, 고정하시지요. 난 군사를 총괄하는 최찰사요. 저런 것들에게 군인의 지엄함을 가르치지 않다면 어찌 군사들이 내 말을 따르겠소? 지금 저자를 죽이면 잠시 고개를 숙일지는 모르나 결국 저들의 마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판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잃게 되면 성은 안으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수사에 못부터 뵐 것이오. 어제부터 더 많은 수가 삼전도로 모여들고 있어. 칸이 오고 있는 것이오. 그럼 칸이 왔다는 것인가? 오지 않았다는 것인가? 칸이 왔다는 소문이 성 안팎에 이미 파다하나 실제로 본 사람은 아직 없다고 하옵니다. 이 판이 적진에서 들은 것이 사실이었단 말이냐? 용골대는 비록 적장이나 허언을 일삼는 자는 아니옵니다. 이 판은 적장에 대해서 참으로 잘도 아십니다. 또한 수호사 20에게 신에게 말하기를 최근 며칠 사이 삼전도로 대규모의 병력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옵니다. 경판! 이 말이 사실인가? 예, 전하. 전하, 신을 다시 한번 적진에 보내주시옵소서. 신이 삼전도로 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겠사옵니다. 전하, 성 안에서 화치를 깨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 누가 이 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사옵니까? 신은 화친을 논의하러 가자는 것이 아니옵니다. 곧 정월 초하루이오니 술과 고기를 선물로 보내시면 적진을 살핌과 동시에 전하의 너그러움을 오랑캐들에게 보이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 판의 말이 틀리지는 않사옵니다. 오랑캐일지라도 새해에 세천을 보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전하, 하지만 이 판은 이미 지난번 오랑캐들에게... 병상이 함께 가라. 이 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영상이 함께 가서 적진을 살피고 오라. 전하, 신은... 짐이 도성으로 돌아가면 영상의 중심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포라는 대포요.
원래 서양에서 들어온 것인데 명나라 놈들한테 빼앗은 것이요. 당신들의 임금이 숨어있는 작은 성벽도 이 홍익포 몇 발이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오. 이보시오, 정대인. 그대도 본디의 조선 사람이라 들었소. 어찌 그런 말을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있단 말이오. 이보시오, 영사. 나는 부모가 노비라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소.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오. 다시는 나를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저 구바이 앉아 입어더라. 세찬과 소는 도로 가져가라고 하시오. 왜 그러시는 게요? 가져온 소가 마음에 안 차시는 게요? 아들아로 연상이 없으시 우리도 덜 힘들어. 보더라, 수원이 왕도 알리부 투하와 무설견 두민. 가져가서 너희 임금을 봉양해라. 보다시피 우리는 먹을 것이 넉넉하다. 도성을 떠나 있어 고루가 주지 못했으나 조선의 임금이 보내는 세찬이요. 사우야 남거리 무서이니가 자크 노토니 아르키알리 검은 무서이니가 조선 팔도가 이미 우리 것이니 팔도의 술과 고기가 다 우리 것이다. 수어토로 호툰도르기 소미커 적화쿠바 기울키야. 너희가 그 성 안에 숨어 먹을 것이 없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수원도 워시오 나르키알리오치 야다운 신이 왕안반도 접어 너희에겐 귀한 고기와 술일 터이니 굶주린 너희 임금과 신하들이나 먹여라. 그래도 그게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다시 가져가는 건 좀 그렇다고 전해주시오. 가져가라지 않소. 지금 장군을 화나게 하려는 것이오. 칸께서 오셨다 들었습니다. 칸지하더라. 칸이 정말로 여기 계십니까? 잠시 뵙게 해주시면 먼발 제서라도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덕함 샥기 삼카비치마 헝킬러라. 칸도 헝킬러마 수원이 망투치라 보이 헝킬러. 칸에게 올리는 인사는 너희 임금이 나와서 직접 하도록 하라.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어림없이 무서이 칸 신이 왕덕기수로부 때가 되면 칸께서 너희 임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전하! 이 같은 참담한 치욕은 만구에 없던 일이옵니다! 임금을 욕부인 이판의 목을 잘라 오랑캐에게 보내시오. 군왕의 위엄을 다시 세우시옵소서. 그러하옵니다. 일개 오랑캐 장수가 조선의 임금인 되는 세찬을 돌려보내다니 영상대감 또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으니 엄벌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저들의 진영에서 사다리를 보았사옵니다. 사다리를 하였느냐? 청군들이 조선인 포로들을 부려 사다리를 만들고 있었사옵니다. 그 길이가 성벽을 타고 넘기에 충분한 듯 보였사옵니다. 사다리 말고도 커다란 대포도 보았사옵니다. 호위포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우리 화포의 두 배는 되어 보였사옵니다. 칸은? 칸을 보았느냐? 칸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칸의 도착에 맞춰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은 분명한 듯 하였사옵니다. 이들은 지금 죄를 면하고자 본 것을 부풀려 전하를 겁박하는 것이옵니다. 아니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이들은 금수 같은 오랑캐들 앞에서 전하와 종묘사직을 욕되게 한 자들이옵니다. 벌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벌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전하, 적들이 비록 세찬을 내쳤으나 전하께서는 이미 군왕의 예와 법도를 무지한 오랑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옵니다. 또한 지금은 잘잘못을 따져 성 안이 갈라설 때가 아니라 군신 상하가 힘을 합쳐 성의 방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이옵니다. 적들이 그 홍익포라는 것을 쏘고 일시에 성벽을 기어오른다면 이 성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 적들이 성을 치기 전에 먼저 본때를 보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공을 하자고. 그러옵니다. 승산이 있겠는가? 적진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니 북문 바깥쪽으로 적진의 방비가 느슨해 보였사옵니다. 그곳으로 저희의 군사를 몰고 나가 적들의 무례를 응징하고 전하의 위엄을 보이시옵소서. 예판은 어찌 생각하는가? 군왕병들은 분명 산성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한번 나아가 싸워 성 밖으로 결전의 의지를 널리 알리시옵소서. 경판의 생각은 어떠한가? 영상께서 적진을 직접 살피셨으니 분명 필승의 전략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판도 말해보라.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어야 할 것이옵니다. 어찌 이 판은 싸우기도 전에 질 생각부터 하시오. 전하, 정의 군사로 적들을 기습하면 분명 승산이 싸웁니다. 병들의 뜻이 그렇다면 영상이 나를 잡아 시행하라. 신 김유, 목숨을 걸고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이 나라와 조정의 운명이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적들은 방심하여 형세가 매우 허술하나 산을 내려가 목책에 불을 질러 길을 열어라. 적병을 만나면 물러서지 말고 산을 의지하여 싸워라. 내가 이곳 물리에서 진퇴를 알리겠다. 대감, 지금 성밖에 고요하나 대략 그것이 불미랍니다. 우선 척구를 보내 적세를 살핀 후 군사를 보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군령을 시비하자는 것이냐? 나는 어명을 받은 최찬서다. 바람 또한 걱정입니다. 근래 우가 되어 바람이 거세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장수가 바람이 무서워 싸움을 피하는가? 지 아무리 정의 포수일지라도 바람이 세지면 화약조차 창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무당에게서 태기를 받은 필승의 길일이다. 더는 나서지 마라. 진군의 북을 울려라! 못들하는 게냐? 진군하라! 천천사에 걸다 길을 쳐서 앞으로 내몰아라! 예! 사슴입니다. 간만에 고기 한번 먹겠습니다요. 자리를 표시해 두거라. 돌아가는 길에 가져가자. 주변에 적들의 기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동서 세 방향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척후병을 풀어 인근을 살펴라. 예! 있을 때까지 발포하지 마라!
너 다시 잠겨놔라! 다시 잠겨놔라! 군사들을 모두 내려보내라!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금 구원군을 보내면 그들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지금 항명을 하자는 것이냐? 군사들을 모두 죽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서 북을 올려라! 대각 씌우라! 진을 올려라! 산으로 대각 끌어! 성첩에서 그들의 시신이 보이는가? 눈에 묻혀 있을 것이옵니다. 시신이라도 거두어 땅에 묻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하, 죽은 군사들의 일은 소신에게 맡기시고 성심을 편히 하소서. 성심을 편히 하라. 군사 300이 모두 죽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조선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죽음으로써 달죄받게 싸웁니다. 하나, 조선의 책임이 죽음을 면치 어렵다면 죽어가는 우리 군사들을 구하러 가길 거부한 자와 제때 군사를 물리지 못한 자의 책임 또한 죽음으로써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수호사 20회가 그가 거느린 초관이옵니다. 수호사 이수백에게 구원할 군사를 보내라 명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사옵니다. 사실이냐? 이미 때가 늦었다고 판단했사옵니다. 죽어가는 우리 군사들을 구하는 것에 때가 있겠사옵니까? 또한 청세의 불리함을 살피고 퇴각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초관이 군사를 제때 물리지 못하여 이리 이 지혜에 이르렀습니다. 수호사가 초관을 참수하여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그 말이 사실이냐? 소신과 함께 있던 비장이 모두 지켜보았사옵니다. 예, 용성대감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전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신이 아는 수호사 이시백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이판 어릴 적 수호사 동문 수학한 사이라고 들었소. 전하, 이판은 지금 사사로운 정으로 정사를 흐리고 있사옵니다. 수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 싸움에 나아가 공을 세운 장수이옵니다. 지금 그를 창하시면 성첩을 지키는 군사들이 크게 동요할 것이옵니다. 전하! 군율의 체험함을 보이셔야 하옵니다. 싸움에서 군사를 모두 잃은 장수는 어떤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수하사 20획을 중군장 30대로 보라고 초관 이두갑은 참수하라. 전하! 초관 이두갑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를 살리시고 신의 목을 베어주소서. 또한 영의정 김유는 그 책임을 물어
제찰사의 직을 삭탈한다. 지금부터 군을 관장하는 제찰사의 직은 예조판서 김상원이 수행토록 하라. 전하. 어명이다. 더 이상 이 일은 재론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근황병들과 정확히 때를 맞추고 성문을 열고 나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적을 공격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느냐? 정월 대보름이옵니다. 근황병들이 격서를 받고 준비가 되었음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준비가 되면 검단산에 봉화를 올리라고 일렀사옵니다. 어젯밤 성 안으로 들어온 승려가 있사온데 인근의 도원수가 이끄는 군사들의 진지를 보았다고 하옵니다. 도원수가 금방에 왔단 말이냐? 예, 전하. 도원수가 이끄는 군사의 수가 어림잡아도 수만에 이른다고 하니 야흥을 틈타 적진을 양쪽에서 기습하면 승산이 있는 싸움이옵니다. 격서를 성 밖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들어오는 길이 있다면 나갈 길도 있을 것입니다. 신이 마땅한 자를 골라 반드시 격서를 보내겠사옵니다. 전하. 성 안에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사옵니다. 정월 대보름까지 포위를 뚫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은 저와 수호사만이 알고 있는 일이옵니다. 말이 성 밖으로 새어나가면 대사를 그르칠까 염려하여 그리하여 싸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 조정의 막중 대사를 어찌 천한 대장장에게 맡기시렵니까?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우니 충절의 귀천이 있겠느냐? 먹고 살며 때리고 가두는 일에는 귀천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무관들은 성 안팎의 길을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덕분이다. 아니 정말 해대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높으신 분들 다 뭐 하시고 왜 우리 형님한테 목숨 걸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 전하면 정말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형님. 그렇다. 격서만 전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근황병들이 올 것이다. 조정이 여기서 나가야 성 안의 백성들도 살아남지 않겠느냐? 살아남아요? 이미 다 뒤져버렸는데 이제 와서 누굴 살리자는 겁니까? 실보가. 그 지난 정변엔 난리대요. 그 오랑캐놈들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서 보이는 대로 싹 다 죽이고 여자들은 싹 다 겁탈했습니다. 그만해라. 우리 형님이요. 그날 눈앞에서 오랑캐한테 색시도 잃고 갓난 자식도 잃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나 그 지체 높은 양반님들 그 몽땅 강화도로 도망가셨다면서요. 대강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만하라니까. 저는요. 우리 부모님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아침은 먹었느냐? 예, 소주는 부엌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되었다. 가져가 네가 먹거라. 3월에 떡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를 한 살 먹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너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제 그만 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나는 벌써 배가 부르구나. 임금께서 내리신 음식이니 버릴 수도 없고. 네가 대신 먹어주면 안 되겠느냐? 정말 숨려고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떡국을 다 먹지 않으면 임금께서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숨려고 모두 먹을 테니 생각지 마시옵소서. 국궁 사대흥 터서 아이 바이타비요. 서해안 왕, 신안이안 고의 맹구르니 아잔다. 여성과 떠날라. 아이, 맹구르니 아잔다. 버기니 바다. 너전, 안반민이요요, 안바쁘신다케. 부물들아! 부물들아! 낙하. 낙하! 진 아니하다 옥토니 왔소 조리칼. 안반비, 터서니 바이타바. 기와쿠. 바이비, 터서 치수이 바이타바 따발라. 아베! 신의 생각으로 칸이 여기까지 온 까닭은 성문을 밖에서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열기 위한 것이옵니다. 우선 칸에게 문서를 보내 먼저 예를 보이시옵소서. 전하, 이는 용골대에게 세천을 보내는 것과는 다른 일이옵니다. 군왕끼리의 예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 마주보는 것이옵니다. 사전에 문서도 사신도 없이 군사를 몰아서 불쑥 왔다면 이미 더불어 예를 논할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배후에 명나라가 있으니 칸은 삼전도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옵니다. 칸이 머무는 동안 성을 나갈 길을 열어야 합니다. 칸이 오래 머물지 못하니 안에서 먼저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칸이 오래 머물지 못하니 안에서 열지 않으면 서둘러 문을 부수게 할 것이옵니다. 지금 칸에게 문서를 보내시면 칸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라 부를 것이옵니다. 그만하거라. 정령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날이 없기 황송하오나 살기 위해선 가지 못할 길이 없고. 명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입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삶과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진데 하필 적의 아가리 속이겠나이까? 그만 하라 하지 않았느냐? 전하, 어찌 오랑캐 우두머리에게 머리를 숙이실 수 있습니까?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옵니다. 하늘나라에 두 개의 태양을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임진년에 대명제국 황제의 은혜로 종사를 보존한 일을 잊으셨사옵니까?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형들이 그만하지 않으니
내가 그만해야겠구나. 전하, 저들이 말하는 대의와 명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먼저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 아니옵니까? 형님이 전 가겠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데려가십시오. 성 밖에는 온통 적진이다. 둘이 다니면 더 쉽게 눈에 띌 것이야. 넌 여기 남한다가 돌아올 때까지 대장간을 지켜다오. 형님 가고 나면 난 어차피 성첩이를 끌려갈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성 안에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러다 형님마저 잘못되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칠복이 네 놈. 장가가는 건 보고 죽을 거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격서를 무사히 전하고 돌아오면 주상 전하께서 내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주상 전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하와 사대부들이 청을 섬기든 명을 섬기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 같은 놈들이야 그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을 배걸지 않고 날 수 있는 세상을 꿈꿀 뿐입니다. 이 겨울이 참으로 모질고 깊습니다. 겨울이 깊었으니 봄이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것들이 그 봄을 맞을 테지요. 이판 격서가 성을 나갔습니다. 시 미니버요 우바 아판가라 지언거 지어라 구버니 아달리버 사르쿠 미니버요 터로 아직어 호톤버 자파키 조합어버더라 푸버 따반비요 다수 치수이다 아치 미니호론 아프카 버저르기도 얼던비 안반 미리다보피 이시나라쿠 사인 비터 집어가지라 더서 더서 뻣뻣 얻기
시 아탕기 미니훌 하우체 자이투카보 아파몬가이아 진이 요요치바 미니 바일리키문 비타라바 고시홀로모 하친가 비라 올로모 고로 어분지어 시 반지키 더러 투카본 너이모 야부모 미니 줄널기더 두치 비꺼무 돈지모 신이 군인버 우지키 시투치모 걸쿠나쿠 기수로 시 지수이 와키 부연비오 너 아달리 워허니 도르기비 시 아판 부연비오 하치리 도버리 비 신이 커럼버 두치노 아카이 알리브라 어터러버 울라키 나를 성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구나. 나가면 다음은 어찌 되는 것이냐? 전하, 이 나라는 전하의 나라이옵니다. 자꾸 중론을 묻지 마시고. 묻지 말고 어쩌라는 것이냐? 전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신들이 받들겠나이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전하, 살고자 하시면 답서를 보내시어 말귀를 드시옵소서. 살고자 하는 뜻은 거룩한 것이옵니다. 진정 살고자 하신다면 답서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정이 보냈다는 전령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이제 곧 대보름이다. 도원수의 군항병은 언제 온다는 것이냐? 전하, 성심을 굳건히 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옵소서. 간이 보름날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지 않느냐? 나를 죽이려 오락해들이 몰려온다는 말이다! 보름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사옵니다. 반드시 근왕병의 봉화가 금단산에 오를 것이옵니다, 전하. 전하! 근왕병의 봉화라니요? 대체 무슨 말이옵니까? 어찌 소신들도 모르게 이런 중대사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까? 예파는 군사 경험이 일천한 자유입니다. 이런 자에게 종사의 운명을 맡기시다니요. 그럼 다시 경에게 맡기랴. 경이 나를 살려보겠느냐? 돌이켜보면 이리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처음부터 화친을 배척한 예판의 탓이옵니다. 허니 이제 예판에게 답서를 숙이하여 칸에게 보내시면 칸도 살고자 하시는 전하의 뜻을 깊이 헤아리실 것이옵니다. 그래, 예판이 답서를 지어올려라. 문구를 공손히해서 내 뜻을 온전히 저들에게 전하라. 전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살고자 하는데 왜 죽음을 입에 담는가? 이 성 안에 예파만한 문장가가 어찌도 없겠나이까? 부디 김상원 대감의 이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이 많은 나의 신하들 중에 문장가가 어찌 예판뿐이겠는가? 자, 그럼 누가 답서를 쓰겠느냐? 두 형이야? 적화를 하자니 칸의 손에 죽을까 두렵고 오랑캐에게 살려달라는 답서를 쓰자니 만고의 역적이 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냐? 신이 쓰겠사옵니다. 정신이 드시오. 여기가 어딥니까? 걱정 마시오. 도원수께서 이끄시는 군영이오. 격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이다. 이미 도원수께 전해드렸소. 남한산성에서 혼자 여기까지 오신 것이오? 예. 참으로 힘든 일을 해내셨소.
어느 군영의 무관이신지 함자를 여쭤봐도 되겠소? 저는 무관이 아닙니다. 성안에서 대장권을 하나 선할서려고 합니다. 대장정이라고? 그럼 누가 너에게 격서를 맡겼느냐? 예조 판설 김상환 대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돼지 기름이다. 동상에 좋다고 들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혹시 소식은 없었느냐? 형님 소식 말입니까? 아니면 근황병 소식 말입니까? 그 둘은 다르지 않다. 대감님한테는 형님이 어찌되든 근황병이 더 중요하겠지요. 살펴가십시오. 질보가. 자리를 오래 비우면 곤장을 맞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찌 잠자리에 들지 않고 나와 있느냐? 날이 찬데 대감님이 늦으셔서 기다렸사옵니다. 물고기를 그린 것이냐? 예, 꼭지랑 물고기입니다. 꼭지라? 강 가장자리에 사는 생선인데 맛이 달고 고소합니다. 어찌 그리 자세히 아느냐? 봄이 오면 할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잡아오신 생선이옵니다. 송파강이 녹으면 소녀가 꼭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송파강은 언제 녹느냐? 민들레 꽃이 필 때 녹습니다. 그래. 겨울이 끝나면 민들레 꽃이 피겠구나. 성심을 온전히 글러옮기지 못했사옵니다.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하명해 주시옵소서. 이 문서가 정녕 살다는 문서이옵니까? 전하, 명길의 문서는 살다는 글이 아니라... 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군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첩의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어옵니다. 내일이 보름이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에 봉화가 오르고 근황병들이 성을 향해 달려올 것이옵니다.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칸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 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버릴 것이옵니다. 하룻밤이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어옵니다.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내일 신을 죽이시더라도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명길이 칸을 황제 폐하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로 칭했으니 전하께서는 명길의 문서를 두 손에 받쳐들고 칸 앞에 엎드리시겠사옵니까?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라 명한다면 칸에게 술을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언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병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의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베시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치욕을 견뎌주소서. 아무리 전시라고는 하지만 천안 대장장에게 국서를 맡겼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옵니까? 그러하옵니다, 도안수대가. 그자가 가져온 격서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격서에 찍힌 것은 틀림없는 주상의 국세다. 하지만 대감, 보름날 검단산에 봉화를 올렸다가 적들에게 발각되면 우리만 사지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그리 쉽게 깨질 곳이 아니니 성 안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자의 말을 들어보니 적의 적후병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까지 온 듯합니다. 일단 군사를 뒤로 물리시고 안전한 곳에서 좀 더 지켜보시지요. 격서를 받고서도 따르질 않는다면 어명을 여기는 것이야.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찌할 것인가. 그럼 격서를 받은 적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답서를 가지고 가면 경은 전쟁이 끝나도 그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신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세상에서 그 욕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경을 역적이라 할 것이다. 전하, 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상원을 버리지 마소서. 그는 이 성 안에 하나밖에 없는 중신이옵니다. 경도 나의 중신이다. 신은 이제 만고의 역적이옵니다. 추워서 뒤져버렸네. 아이씨, 니 미를. 아이, 오랑캐든 금엉병이든 간에 얼어 뒤지기 전에 와야 싸우라도 볼 거 아니오? 승호가, 돼지기름 남았냐? 아이고, 싸우려면 한양에서 끝장을 봤어야지. 아, 임금이 왜 여기까지 기어들어서 지랄이야, 지랄이. 근데 근황병이 진짜 오긴 올랑가요? 아니, 우리 형님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에? 아, 두고 봐요. 우리 형님이 근황병 싹 다 데리고 올 거니까. 네 말대로 근황병이 오기만 하면 내가 너 우리 딸내미한테 장가 보내줄게. 진짜요? 이 자식이 속고만 살았나? 왜? 이뻐요? 그럼. 이쁘고 말고.
주시오! 공격을 멈추시오! 내가 조선 임금의 답서를 가지고 왔어! 제발 공격을 멈추시오! 사랑가! 여기 이것이 조선의 임금이 칸에게 보내는 답서요! 제발 공격을 멈추시오! 조선의 왕이 보낸 답서입니다. 제발 공격을 멈추어 주소서. 조선의 왕이 황제폐하의 신하가 되기를 이미 맹세하였습니다. 어제 벌렁으로 가면 낙하람이여. 저기하며 어선이 한 번으로 가스카더라. 뭐라? 사륙이 어찌 황제의 뜻이겠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저들의 목숨만은 지켜주소서. 괜찮은 것이냐? 형님, 제보가 일어나라. 나랑 대장관으로 돌아가자. 제보가!
모든 관청과 관리들의 속도까지 샅샅이 뒤져라! 청을 오랑캐가 침하고 칸을 비방한 문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 사직 차자를 올리셨다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나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요. 이 모든 책임을 예방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룬 책임을 묻는다면 저 또한 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상께서는 성을 나가는 대가로 칸에게서 무엇을 얻으셨소? 주상 전하를 폐하거나 심양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약조입니다. 이 판께서는 무엇을 얻으셨소? 이 성에 남은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을 해하지 않겠다는 약조입니다. 이 판께서 뜻하시던 말을 다 해내셨군요. 내가 함께 도성으로 돌아가 다시 조정을 일으켜 세우셔야지요. 그것이 예판과 제가 져야 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자리가 그랬듯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오랑캐들의 발 아래는 아닐 것이요. 죽다니요? 왜 삶의 길을 두시고 굳이 죽음의 길을 말씀하십니까? 예판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에 정녕 삶이 있는 것입니까? 이판께서 말하시는 삶의 길이란 무엇이요? 살아야만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지요. 그 길은 백성의 길이요, 임금의 길이요. 백성과 임금이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나도 그리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이란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요. 그대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세운 임금까지도 말이요. 그것이 이 성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요. 나루라고 하네. 자네가 맡아줄 수 있겠나? 갈 곳이 없는 아이일세. 면목이 없지만 내 마지막 부탁이네. 대감께서는 이제 어찌 되시는 것이옵니까? 나는 내가 당면한 일을 당면할 뿐이네.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풀무라고 하는 것이다. 불을 지필 때 쓰는 물건이야. 제가 곁에 두고 돌보겠습니다. 제 딸 자식이 살아있다면 저 아이만한 나일 것입니다. 잘 지내야 한다. 정말 소년을 보러 다시 오시는 겁니까? 민들레 꽃이 피면 다시 오나? 순방왕이 녹으면 소년을 꼭지를 잡아 놓을 테니
꼭 오셔야 합니다. 조선의 왕은 성을 나올 때 서문으로 나오라. 조선의 왕은 죄인이므로 정문인 남문으로 나올 수 없다. 조선의 왕은 행렬의 호위 군사와 의장을 갖추지 말라. 조선의 왕은 임금의 옷을 벗고 신하의 남색 옷으로 갈아입으라. 조선의 왕은 삼전도에 차려진 단 아래로 나와 대청제국 황제폐하께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의 예로서 항복하라. 전하, 여기서부터 말을 다질 수가 없사옵니다. 미니 줄라기다 토치야 야바충가. 해 앞으로 나오니 어여쁘다. 신다 너너하 착타바 기수라쿠. 너에게 지난 일을 말하지 않겠다. 비 신이 엄기 이바눔비. 나는 너와 더불어 앞니를 말하고자 한다. 황은이 망각하옵니다. 허전도 반이 혼잔비! 저우야리 왕! 일란 머금머 우연하켜라! 조선의 왕은! 309 고두례를 행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거라.